아침 햇살에 유독 반짝이는 거제 겨울바다. 고즈넉한 마을이 자리한 한 바닷가를 찾았는데요. 바다 하면 역시 겨울바다죠. 오늘은 거제의 겨울바다에 왔는데 이 바다도 바다지만 오늘은 거제에서 색다른 여행을 준비했거든요. 일단 배 타고 들어갈 거니까 배표부터 끊으러 출발!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섬 속의 섬. 배를 타기 위해 먼저 표를 끊고요. 바로 배에 탑승합니다. 드디어 출발! 제가 탄 배는 와현 선착장을 출발해 바다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해금강을 돌아 마지막으로 외도에 닿는 유람선이었는데요. 각양각색의 바위들이 어우러진 해금강의 자태에 넋을 잃고 마음껏 감상했습니다. 이게 그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해금강인데 진짜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웅장하고 뭔가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는? 해금강과 함께한 바다 산책 끝! 눈앞에 외도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데요. 계절을 잊게 하는 섬 외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. 진짜 이국적이다. 외도 해상공원은 넉넉히 2시간 정도면 섬 구석구석을 다 둘러볼 수 있다는데요. 제일 먼저 이국적 정취가 물씬 나는 비너스가든 도착. 원래 분교 운동장이었던 곳이 지중해식 건축물과 비너스산 그리고 동백나무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라고 합니다. 친구들이 한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 되게 막 자연이 막 좋다고 꼭 가보라고 제주도 느낌 난다고 그래서 와보게 되었어요. 제주도 느낌이 나나요? 좀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.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. 이번엔 외경만 봐도 익숙한 음악이 들릴 것 같은데요. 국민드라마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지를 들렀습니다. 원래 이곳은 섬 주인 부부의 개인 공간인데요.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잠시 들어가 봤습니다. 커피를 저에게 한 잔 마시는 그 신이 있어서 커피를 타달라 그래서 배영준 씨 커피를 한번 타보겠다고 영광이라고. 서로 타겠다고 이렇게 손 드신 거 아니에요? 자기가 탔는데요. 네. 내가 설탕이랑 소금이랑 같이 해놨더니 소금을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NG가 났어. 짠커피 드시고 NG가 났어. 네,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스태프들이 자기네 일회용 커피 가져온 거 갖고 타갖고 여기서 했다니까요. 여기가 사랑의 언덕 전망대. 어머. 안녕하세요.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? 사진 찍. 아니 근데 사진 찍는데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? 6개여서. 아, 제일 예쁜 포즈. 와, 다 V예요. 와, 드디어 됐어. 여기 봐요. 와. 여기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전망대래요. 미래의 남친에게 한마디? 꼭 다음에 같이 오자. 그 꿈 꼭 이루기 바랍니다. 자연을 그대로 살려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작은 섬의 기적. 그 매력에 한껏 반하고 갑니다.